스피커 바꿔야겠다. 과연 태그가 있을까요? 있긴 하네요. 루나라는 게임입니다.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글화가 되어 있는 국산 게임인 것 같아서 1,100원에 스팀에서 판매 중이길래 구매했습니다. 심플. 뭐야, 루나는 기억하여 두었다. 전체하면 참고도 전환은 F4번이고요. 방향키로 움직이고 달리기는 쉬프트고 결정은 Z키, 취소는 X키라네요. 사랑하는 우리 딸, 오늘은 엄마 아빠랑 둘 다 늦게 돌아올 것 같아 먼저 올라가서 자고 있으렴. 그 전에 먼저 손 씻는 거 잊지 말고 부엌에 접시 3개가 비던데 찾아서 싱크대 좀 놔주렴. 좋은 꿈 꾸고. 어머니 이거 다음번에 이거 포스트잇이나 뭐나 놓으실 때 색깔 좀 어두운 걸로 해주세요. 이거 눈뽕 뒤질 것 같아요. 전체화면으로 하니까 눈 멀어버릴 것만 같은데요. 글을 3개를 찾아보라는 거지? 여기 그릇 하나 있다. 접시를 챙겼다. 빛나네. 그래도 오브젝트 같은 거 다행이네요. 튜토리얼인 것 같아요. 손을 깨끗이 씻었다. 중요하지. 청결. 전화기가 있고 피아노가 있고. 일단 근데 접시부터 좀 찾자. 위층에 있나? 접시 어딨냐? 2월 20일 25일 플래그레이스는 25일에 있나봐요. 접시를 챙겼다. 헝그리 너구리. 뭐야 이게? 당신은 너구리입니다. 길을 가던 너구리는 너무나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마침 눈앞에 맛있어 보이는 감자칩이 있군요. 감자칩을 먹고 배를 채우세요. 하지만 폭탄을 조심해야 합니다. 폭탄을 먹었다가 너구리 불러 갑니다. 알만툴에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오씨. 오씨. 너구리별로 갔네요. 이거 끄니까 왜 세이브가 나오는 거지 도대체? 침대. 아직 엄마가 시킨 일이 남아있다. 옙. 저거 만들고 싶어서 게임 만드신 거 아닐까? 접시 여기 있네요. 가운데에 가장 아끼는 책이 있다. 접시를 챙겼다. 주방으로 가면 되겠지? 식물은 죽어있네요. 오른쪽 방은 뭐가 있냐? 여기도 손 씻는 거야 혹시? 손을 깨끗이 씻었다. 근데 욕조가 왜 이렇게 가운데 있냐 이거? 이게 되게 한국적이지 못하네. 하긴 이름이 그 루난가 뭔가 한데 그 한국인은 아닌가? 욕조 되게 가운데 있다. 와 이거! 님들 방금 누르는 거 들었어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거 그거 아니냐? 딱 그건 거 같은데? 잠깐만. 전화번호? 오, 얼마 전에 찍었던 가족 사진이다. 피아노 건반. 되게 신기한 거 많이 만들어 놓으셨네. 오. 부가적인 기능이 되게 많군요. 신기하네요. 부엌에 접시 3개, 싱크대. 부엌 어디 있어? 부엌이 어디지? 아까 여기였나? 여기가 부엌인가? 아까 손 씻는 데 있지 않았나요? 여긴가요? 설마 여기가 부엌이야? 아니지. 변기 달려 있잖아. 여기 한번 봐도 화장실이잖아, 그지?
변기 달려 있는데. 1층 오른쪽이요? 저 오른쪽 안 갔나요? 아, 여기 안 갔네, 한 번도. 접시를 모두 가져다 놓았다. 오, 예스. 엄마가 시킨 일을 다 했으니까 방에 가서 꿀잠 한번 때리면 되겠지? 꿀잠 딱대. 루나, 잘 들으렴. 이 책은 말이지, 평범한 책이 아니란다. 자칫 잘못 사용했다가 아주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도록 하렴. 알겠지? 그럼 그런 걸왜 집에다 두신 거예요? 1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 세이브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거? 뭐야? 발자국이 있는데요? 뭐가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간 건가? 오. 오, 나름 분위기, 오. 오, 분위기 쉣. 모임. 가족 사진이 깨져 있다. 내 모습으로 인해 이제 그 강조선이 그려져 있구만. 귀 아프니까 한번더 눌러가지고 소리를 꺼버립시다. 좋죠? 아무리 TV가 찌직거려도 이제 귀가 아프지 않을 거예요. 한번더 눌렀으니까요. 어? 앞에 누구 있었는데? 위로 올라갔다. 어? 발자국 사라졌다. 혹시 책이? 누구세요? 찾았다. 안녕? 오랜만이야, 루나. 그동안 나 혼자서 너무 외로웠어. 왜 도망치려 하는 거야? 우리 예전에 자주 놀고 그랬잖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제가 도망친 게 아니라 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 얼굴 되게 나랑 흑백 반전해 놓은 것 같이 생겼네. 오늘은 부모님이 늦게 돌아온다며? 그러니까 우리 둘이 밤새 재밌게 놀자. 뭐 하고 놀까? 숨바꼭질은 어때? 내가 먼저 숨을 테니까 날 찾고 나면 건드린 후에 바로 뛰어서 네방 침대 속으로 숨어. 안 그럼 잡히고 말 테니까. 친절한 거 봐. 야, 개친절한데? 근데 시간 제한 40초밖에 안 주는 건 너무 짜다. 여기 방개 큰데. 불이라도 켜게 해주면 안 될까? 야, 너 까매가지고 안 보여. 왜 저런데 책상이 있는 거야, 이씨. 같은 데 있겠지? 어, 뭐야? 원래 여기였나? 어, 뭐야? 어디 갔어? 아, 나 동선 모르는데, 여기. 됐다. 아니, 이게 랜덤이네. 저녁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니? 네, 세상에서 엄마가 해준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빨간 글씨로 얘기하니까 너무 무섭다. 어머, 얘도 참. 오늘 학교는 잘 다녀왔고? 네, 엄청 재밌었어요. 공주님이 잘 다녀왔다니 아빠로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잠깐만. 저쪽이 공주님이면 난 누구야? 나도 공주님? 우리 공주님 오늘은 학교 가서 뭐 했나요? 오늘은 수업 시간에 카드를 만들었어요. 직접 카드를 만들었다고? 대단한데 체크카드야 신용카드야? 피아노도 잘 치고 못하는 게 없군요, 공주님. 그럼요, 누구 딸인데. 헤헤. 세상에, 벌써 9시가 다 돼가잖아. 자기 전에 피아노 좀 손보고 자야겠네. 여보, 뒤처리 좀 부탁해. 네, 여보, 일 보세요. 전화기에 신용카드를 발급받다니 얼마나 신용이 좋은 거지? 저도 방으로 올라가 볼게요. 그러렴, 자기 전에 양치질하는 거 잊지 말고. 알았어요. 어디 보자. 아까 뒀던 그릇이 어딨더라? 근데 원래 그릇이 세 갠데, 그럼 내 그릇은? 루나, 지금 그릇 찾느라 바쁘단다. 조금 이따가 얘기하자. 그럼 여기 있는데요?
뒤질래요? 그럼 여기 있다니까요? 루나 아직 자기 전이니까 우리 같이 좀만 놀자. 따라와. 올라가서 내가 만든 카드 보여줄게. 먼저 올라가 있을게. 오우 오후 벌써 카드 번호 오픈하고 사는 그런 사이인 거야 우리? 어 아까보다 날짜가 좀 더 뒤로 간 건가요? 야 무슨 카드를 만들었을까? 과연 신용카드일까 아니면 유희왕 카드일까? 갑자기 갔는데 듀얼 시작하는 거 아니지 우리? 어서 앞에 앉아봐. 짜잔 내가 만든 카드야. 예쁘지? 만드는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카드로 게임도 할 수 있어. 갑자기 듀얼하는 거야? 듀얼로 승부 볼까?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오케이 듀얼이다. 게임 설명을 들어볼래? 예 알았어 설명해줄게. 카드는 총 3가지가 있어. 해, 달, 그리고 별. 해 카드는 3장, 달 카드는 5장, 별 카드는 10장. 다 합쳐서 18장으로 하는 게임이야. 해는 5점, 달은 3점, 그리고 별은 1점. 플레이어는 각각 5장씩 카드를 뽑고 마지막에 카드의 점수의 합이 더 높은 쪽이 이기는 거야. 너 몇 살이야? 처음엔 두 명이 각각 5장의 카드를 가져가. 그 후엔 카드 3장을 아무거나 보여주는 거야. 난 해 한 장, 별두 장에서 총 7점이고 루나는 단 한 장, 별두 장에서 총 5점인 상황이네. 여기서 중요한 점, 플레이어는 각각 한 번씩 모든 카드를 바꿀 기회가 있어. 상대방 카드의 합이 더 높으면 바꿔보는 게 좋겠지? 먼저 한 사람이 카드를 바꾸겠다고 하면 가지고 있던 카드를 전부 카드 뭉치로 돌려보내고 다시 카드를 뭉치해서 다섯 장을 뽑는 거야. 이번에 해 한 장, 단 한 장, 별한 장에서 총 9점이네. 대신에 루나는 더 이상 카드를 바꿀 수 없어. 그 다음은 내 차례야. 나도 카드를 바꿀게. 나도 카드를 전부 카드 뭉치로 돌려보내고. 오케이 그니까 네가 가진 카드를 묘지로 돌려보낸 다음에 덱에서 다시 카드를 꺼내겠다 이거지? 오케이. 자 별 3장 3점이네. 아까보다 오히려 점수가 낮아졌어. 하지만 아직 몰라. 카드를 2장 뒤집어져 있으니까. 양쪽 플레이의 모든 차례가 끝났으면은 마지막으로 덮어둔 카드를 공격 표시로 전환해. 난 해 2장 별 3장 해가지고 총 13점이고 루나는 해 1장 달 1장 별 3장에서 총 11점. 함정 카드에 빠진 거지. 어때 별로 어렵지 않지? 해보면 금방 이해할 거야. 자 이제 난 시작한다. 두 판 먼저 이긴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어떤 카드 세 장을 공개할까? 나는! 달, 해, 별 카드를 각각 한 장씩 공격 표시로 전환하고 턴을 마친다. 잠깐만 이러면은 여기서 나올 확률이 지금 총 18장 중에 10장이 나왔고 8장 중에 해가 한 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안 바꿀래. 나머지 카드를 공개하자. 그러니까 5장 중에 3장을 네가 가졌다는 거지? 한 장을 내가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야! 아까랑 패턴이 똑같다? 또 해봐. 오, 안 바꾸지 이러면 나는 해가 한 장 있으니까 나머지 카드를 공개하자. 어, 나이스. 자 마지막 어둠의 듀얼이다. 이 카드 세 장을 공개할까? 예. 달 두 장? 나쁘지 않은데. 카드 한번 바꾸자 그냥. 근데 해가 한 장은 있어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공개된 카드 중에 한 장은 해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어? 어 절대 안 지겠는데? 지금 이것만으로도 11점이잖아. 그럼 최소 13점인데 야 이러면 무조건 최소 지금 동점인 거잖아. 근데 이겼네.
지면은 목이라도 조르려고 했니? 근데 궁금해서. 내가 전에 아쉽다. 그래도 재밌었어. 내가 아는 어둠의 듀얼은 아직 시간이 또 남았으니까 스틀리면 카드 얼굴에 이번에 숨바꼭질 놀이를 하자. 잠깐만 나 화장실 좀 가져올게. 뭐 지금 수작 부리러 간 것 같은데? 책의 주의사항. 의식을 행하기 위해선 사용자와 희생자가 한 장소에 같이 있어야 한다. 그 후 사용자의 의지를 담아 주문을 읊으면 곧 책의 효력이 발동되어 의식이 시작된다. 의식이 시작되면 결코 돌이킬 수 없다. 희생자는 두 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희생자의 모습이 보이는 건 오직 책의 사용자뿐이다. 책 속의 세계에서는 영겁의 시간만이 흐른다. 도대체 집에다가 흑마술사를 왜 두시는 거예요? 야 이게 짝퉁이면 몰라 진퉁짜리네 이게. 아깝다. 여전히 잘하네 숨바꼭질. 그동안 나 혼자 너무 외로웠는데 오랜만에 같이 놀아서 너무 즐거워. 이번엔 시간을 좀 더 줄게. 과연 이번엔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내가 생각해볼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어. 반전을 줘서 사실 저 녀석이 의식을 행하고 내가 그 의식 속에 갇혀있어가지고 혼자 있다거나, 왜냐면 부모님이 같이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저 친구에게만 이제 보여가지고 나와 이렇게 놀고 있다는 거나, 아니면 내가 저 친구를 봉인했다거나, 과연 누가 봉인됐는지 어둠의 듀얼을 한번 펼쳐볼까? 근데 뭐하라고 했어 이번에? 나 어둠의 듀얼 생각하느라 못 봤는데 뭐하라고 했어 얘 나한테? 그 숨바꼭질 하는 거야? 야 근데 숨바꼭질을 몇 코인씩이나 하냐 너? 너 술래하기 싫지? 아니네 하고 싶었네. 미안하다 야. 내가 네 맘도 모르고.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응 엄마랑 아빠는 잠깐 나갔다 오려고. 어디 다녀오시게요? 공주님 이건 사실 비밀이었는데 내일이 드디어 우리 공주님 생일이잖니? 그래서 아빠랑 엄마가 생일 선물을 사러 가려 했단다. 와 정말요? 우와 신난다. 갔다 올 동안 집 잘 보고 있을 수 있겠니? 아 그럼요 집 보는 거야 저한테 조도 아닌 일인데요. 정말 우리 공주님 다 컸네. 여보 슬슬 가보자고 곧 있으면 가게 문 닫겠어. 네 여보 어서 서두르죠. 그럼 엄마랑 아빠랑 갔다 올게.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선물 사다 오신다는데 뭐 엄마랑 아빠랑 어떤 선물을 사오실까 엄청 기대된다. 이랬는데 내 나이에 맞지 않은 뭐 슬리퍼 이런 거 사오시는 거 아니겠지? 뽁뽁이 슬리퍼나 이런 거는 이제 내가 가지고 놀 나이는 이미 지났으니까 소리나는 슬리퍼는 애 잃어버리기 방지하는 용이잖아. 집도 잘 지키는 나에게 그런 선물을 가져오시겠어 설마? 오늘이 19일이구만 아까는 16일이었는데 플래그레이스가 25일에 있어. 아까 21일이었나? 이번 생일 선물에는 그래픽카드가 이제 뭐야 여기 내 방이 아니야?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그래픽카드가 물량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던데 우리 부모님이 지금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나가시는 거 보니까 뭘 사오시려나? 퍼즐 맞추는 거네? 오 엄마 올 때 3090 정말 어려운 퍼즐이었어. 어떻게 이런 어려운 난이도의 퍼즐을 애 맞추라고 시켜놓은 거지? 아니 무려 해바라기와 뭐 이름 모를 꽃과 이거 내가 그린 그림 아니냐? 다 됐다. 어렵지 않아서 다행이야. 슬슬 저녁 시간이 다 됐네. 엄마 아빠는 언제 오시려나? 어렵지 않았다며. 맞다 저녁 먹기 전에 같이 놀자고 했었지? 옆방으로 가봐야겠다. 가서 내가 맞춘 퍼즐 그림 보여줘야지. 아니 그니까 어렵지 않았다고 한 거 아니야 방금? 하루 종일 맞춘 거 같은데? 얼마나 오래 한 거야 이거를. 기다렸지? 나 들어갈게. 뭐야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안에 있어? 아 안에 있었구나. 아무 말도 안 해서 없는 줄 알았잖아. 이거 봐 내가 맞춘 그림 퍼즐이야 어때? 이거 봐
이 책 보여? 이건 오늘 널 해칠 흉기야. 어, 그 책은... 두께로 봐서 정소리 때리면 한 방이겠는데? 너무 즐거워. 하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좀 있으면 해가 뜨려고 하거든? 그 전에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만 해. 하지만 괜찮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침대에 숨었을 때 그곳으로 데리고 가줄게. 나랑 같이 가자.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잘 숨었지? 그냥 같은 방에 숨어도 못 찾는 척 해줄텐데 나라면. 어? 제자리에 있어도 못 본 척 해줄게. 왠지 엔딩 분기점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저기서 나왔지? 너 여기 와봐. 이 X 표시에서 뭐 떨어지지 않을까?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지네. 무빙! 이 자식 밖으로 나가기! 뭐 따라왔죠? 이야 귀신이 비영승보도 쓰네. 뭐지? 호크룩스인가? 어떻게 된거지? 여긴 어디야? 싫어 무서워. 난 분명히 방에 같이 있었는데 어쩌다 이런 곳에? 아무도 없어요? 엄마! 아빠! 저 좀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저 내보내줘요. 내보내달라고. 아무도 안 들려요?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발 날 내보내줘. 제발! 듀얼의 패배 이제 대가는 참 쓰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게 냉혹한 듀얼의 세계.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긴 어디지? 맵이 왜 이렇게 고우풍으로 바뀌었냐? 어 퍼즐 조각이다. 아니 이 X표시 도대체 뭐하는거야? 나 아직까지 저 X표시가 뭔지 모르겠어. 어? 엄마가 찍힌 사진이다. 아빠가 찍힌 사진이다. 달 카드가 놓여있다. 아 샹들리에 프로펠러 그림자구나. 나 저 X표시에 떨어뜨려가지고 저 죽이려는 건 줄 알고 내가 계속 저거 시도했는데 안 되더라. 왠지 나 호크룩스 다 모은 것 같은데 지금? 나름 호크룩스 다 모은 거 아니에요 이거? 엄마 사진, 아빠 사진, 그리고 퍼즐 조각, 그리고 그 뭐야 그림 그렸던 거 저기 뭐야 저거 다 모은 것 같은데? 뭐 더 없나? 빛나는 거? 여기 갔었나? 오른쪽 갔나? 여기 갔는데 여기도? 뭐 없는데? 반짝이는 게 없는데? 오늘 이게 날짜 못 보나? 이 조합 어디서 해요? 뭐 호라데리 큐브라도 주시면 좋을 텐데. 기깔나게 믹스하게. 어 여기 있다. 내가 찍힌 사진이다. 점점점점점점 조합. 예전에 찍었던 가족 사진이다. 어? 아래로 누군가 내려갔는데? 출구로 갔나? 이쪽이다. 아니야 여기 아랫방이야. 아까 가족사진이 있던데. 뻔하지.
2월 15일 토요일 오늘도 언니랑 재밌게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언니는 숨바꼭질을 잘한다. 언니랑 같이 노는 건 정말 재밌다. 내일도 같이 놀고 싶다. 언니가 어떤 책을 들고 왔다. 오늘도 같이 놀고 싶었지만 언니는 책을 봐야 한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언니는 책 읽는 걸 좋아하나 보다. 오늘은 엄마랑 아빠한테 피아노를 쳐드렸다. 엄마랑 아빠가 잘 쳤다고 박수를 쳐줬다. 너무 기뻤다.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정말일까? 비가 계속 내려서 그런지 날씨가 안 좋았다. 언니는 뭐라고 했을까? 그때 가져왔던 책을 계속 읽고 있던데 엄청 재밌나 보다. 다음에 빌려서 읽어보고 싶다. 내일은 드디어 내 생일이다. 너무 기대된다. 좀 이따 저녁에 언니가 자기 방에서 같이 놀자고 했다.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일까? 나가고 싶어. 엄마 아빠 살려줘요. 내 일기장 봤구나. 루나 언니 그동안 묻고 싶었어. 왜 그랬던 거야? 왜 날 이곳에 가둔 거야? 그 책을 가져온 이후로 언니가 이상해졌어. 날 방으로 불러놓고 이 책 속에 가둬버렸잖아. 그래서 줄곧 이곳에 갇혀있었어. 이 춥고 어두운 곳에서 계속 혼자서. 대체 왜? 왜? 왜 그런 거야? 이게 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 때문이라고. 야, 네가 하나 오해한 거 있는데 여기가 바깥보다 밝아. 언니가 날 가둔 걸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 당장이라도 죽여버리고 싶어. 하지만 내 모습은 언니밖에 보지 못해. 언니마저 없었지만 난 정말 이 책 속에서 평생 외톨이가 되고 말 거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자. 이곳에서 나랑 같이 놀자. 영원히. 어둠의 듀얼이 아니라 어둠의 숨바꼭질이었네. 으아! 밟아도 되는 거야 이거? 아 슬로우구나. 다 피해 다녔는데. 위쪽 방인가 보네. 이러면은 조금 동선 쉽죠? 오케이. 아 하나 더? 역시 듀얼하다. 스틀리면 향피 뜨는 건 국룰이지. 이러면 쉽지 않은데. 와 아래 다시 가야 돼? 30초 남았는데? 너무 끔찍한데? 여기? 아 여기 없어? 어디야? 찾았다. 또 어디서 나오려고 이렇게 세이브 포인트를 줄까 했는데 바로 나오시네. 자비 없는 거 봐. 빠꾸 없네. 아제 니마. 시간 끌기. 맵 동선 한번 봐야 돼. 굿 좋아요. 아. 아 나 이 자식이.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아주 감을 못 잡게 지지 녀석아. 아니 어떻게 나가요 니마. 한 바퀴 돌아야 되나 본데 이거. 동선 왼쪽으로 가야 되나 봐. 오른쪽 안 가진다. 카드게임에서 패배한 자는 현피에 강하다는 게 정설이었어. 어느 게 사물일까? 어디를 돌아야 될까? 아니 구조물 어디 있어? 이거 뺑뺑이 어디서 돌아야 돼? 구조물 어디 있지? 아, 쇼파 여기 있다. 아, 나 진짜 너 계속 그럴 거야? 아, 너 그 가는 데마다 그럴 거야? 딱 말해. 어떻게 할 거야? 가는 데마다 그럴 거야? 아, 맞다. 아, 나 이 자식 진짜. 됐어. 자, 구조물 파악해. 구조물 파악해. 구조물 어딨어?
어떻게 가야 돼 여기? 이렇게 가야지. 어디서 나올 거야? 오른쪽. 오케이, 확인했어. 자, 이렇게 가면 뒤에서 나오겠지. 그렇지. 이 별것도 아닌 녀석이. 저기, 거기 애야. 잠깐 이리 와 보겠니? 무서워하지 말렴. 난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아주 맑은 눈을 가졌구나. 이름이 뭐니? 루나. 정말 예쁜 이름이야. 부모님께서 잘 지어주셨구나. 그런데 보아하니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혹시 집에 있는 동생 때문이지 않니? 어떻게 알고 있느냐 눈치구나. 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단다. 동생이 태어나고 언제부턴가 부모님이 달라졌음을 너도 느꼈을 거란다. 그럼에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예전같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너의 그 마음 난 알 수 있단다. 너의 그 외로운 마음을 난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단다. 이 책이 필요하겠구나. 누나 잘 들으렴. 이 책은 평범한 책이 아니야. 사람을 봉인시키고 존재를 지워버릴 수 있는 책이란다. 이 책으로 사람을 봉인하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지워지게 되지. 그 사람이 쓰던 물건, 다른 사람들과의 기억, 모든 것들이 현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단다. 그렇게 책 속에 홀로 갇히게 된 사람은 머지않아 미쳐버리고 망가지게 되어 결국엔 괴물로 변해버리고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게 되고 만단다. 이 책에 동생을 거둔다면 동생의 존재는 사라지고 부모님은 너만 바라보게 될 거야. 그것이 네가 바라는 게 아니더니? 이 책을 사용한다면 그리 될 거란다. 일회용인가요? 몇 명까지 돼요 여기? 수용 인원이? 하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단다. 의식이 행해지고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 효력이 점점 약해지는 시기가 오지. 그때 딱 한 번 괴물이 책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단다. 그럼 괴물로 변해버린 동생이 밖으로 나와 루나 너를 책 속으로 끌고 가려 하겠지? 만약 책 속의 세계로 끌려간다면 최대한 빨리 그곳에서 나와야만 한단다. 그렇지 못한다면 루나 너 역시 괴물이 될 테니까 말이야. 열리지 않던 문을 찾으렴. 그곳이 바로 출구가 될 거란다. 그 문을 찾아 원래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두 번 다시 책으로 책 밖으로 나오지 못할 거야. 영원히 책 속의 세계에 갇히는 거지. 자, 이제 손을 내밀으렴. 그리고 너의 꿈을 이루거라 루나. 사용 설명서 친절하게 알려주시네. 언제까지 침대에 숨기만 할 거야? 열리지 않던 문을 찾아야 한다. 편지가 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 불 켜봐. 사랑하는 우리 딸 루시아, 생일 축하한단다. 네가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구나.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피아노도 잘 치고 뭐든지 잘 만들고. 우리 루시는 정말 재능이 많아 보여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건 뭐야? 아, 다음 페이지구나. 엄마 아빠는 널 항상 사랑한단다. 앞으로도 항상 행복하길 바래. 생일 축하해. 이 편지는 비밀이 숨겨져 있단다. 찾아보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소중한 루시에게 보내는 암호의 메시지. 진짜 별. 네모 동그라미 세모는 하트. 네모 동그라미 세모는 하트. 문이 열렸다. 짜자잔. 야, 이거 백스텝 잘하네. 이곳에 너무 오래 갇혀 있었어. 엄마가 자기 전에 항상 노래를 불러주곤 했는데 엄마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 아빠가 치던 피아노 소리도 엄마 아빠의 손길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젠 불가능해. 언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으니까. 이젠 더 이상 숨을 침대도 없어. 도망치지 마 언니. 나랑 같이 영원히 이 책 속의 세계에 있어줘. 안 돼. 백스텝 안 되네. 고수. 개고수. 반부질이었네.
아, 어디로 가야 되지? 무조건 왼쪽이네. 다시 나갈 수 있나? 다시 나가긴 해주네. 이거 왜 가운데다 놨나 했더니 큰 그림이셨군요. 한 바퀴 돌라고? 오. 뻔했지 이 녀석아. 아주 뻔했어. 안돼 가지마 언니. 제발 날 여기에 버려두고 가지마. 다시는 혼자 있고 싶지 않아. 날 버리고 가지 말아줘. 어우 눈부셔. 돌아왔다. 빨래 컷. 루나 엄마 왔어. 아빠 왔다 루나. 미안해 루나, 엄마가 많이 늦었지? 그 일이 늦게 끝났단다. 우리 루나 공주님 밤에 혼자 무섭지 않으셨나요? 공주님 구하러 아빠가 이렇게 달려왔답니다. 어머 여보도 참. 루나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니? 귀여운 얼굴이네. 루나가 그린 거니? 공주님 제법인데 얘는 누구니? 얘 이름은 루시. 제 가상의 친구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마음속에 빈 공을 그리고 나셨나요? 바로 봉인 때려버리네. 근데 동생 마음에 안 든다고 봉인을 때려버릴 생각을 하다니. 16. 뭐야 살아있음. 아니네. 좋은 꿈 꾸렴 루나. 꿈이에요? 동생 사라지는 게 꿈이에요? 뭔 꿈을 꿨다는 거야? 엔딩이 여러 개라는데? 엔딩 여러 개야 이거?
머리색 봐서는 동생이 입양아 같은데. 어디가 분기점이었지? 도대체 내가 분기점을 놓친 부분이 있나? 침대 없애고 동생 방 들어가 보자고요? 그럴까? 쓱. 쉽죠? 아주 기깔나게 제꼈어요. 멤버 없는데? 아, 여기서 나오네. 나가는 출구에서 잡혀보자고요? 그럴까? 그냥 나가는 출구에서 잡히면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야, 나 이러다가 술래잡기 챔피언 되겠어, 진짜. 왠지 얘가 나온 방에 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존재하지를 않아요. 자, 죽었는데요. 주제 평가에 힌트가 있다고? 뭐지? 이건가? 악보 비밀의 방 피아노. 비밀의 방이 있어? 아니 그런 게 있어? 진짜 호크룩스였네. 악보가 있어? 아니 이거 취소기 뭐 있냐? 이거 뭐였지? 뭐 머시갱이는 뭐였는데 이거? 이거 하트 뭐? 여기가 이쯤이 세모였던 것 같아. 네모 동그라미인가? 게임 진행하다 보면 악보 두 개 나온다고요? 어디 어느 세이브지? 아니 이거 세이브를 함부로 못 봐서 모르겠어. 새 파일로 해봐야겠다. 아 이거 그냥 Z 꾹 누르면 스킵 되네. 예, 콘솔창. 아 뭐야, 콘솔창이 있네? 어 뭐야 이거 콘솔창은. 누나. 뭐가 된 건가? 루시?
루시 스펠링이 뭐지? SI야? 뭐야? 이거 아닌데? CY? 오! 바뀌네. 얼굴이 바뀌네. 엄마. 오! 바꿀 수 있는 거구나, 그냥. 얼마 전에 찍었던 가족 사진이다. 어딘가에 악보가 있나봐. 근데 나 왜 다시 돌아왔냐? 오늘이 원래 20일 생일날이어야 되는 거잖아. 작년에 가던 건가? 여기도 뭐 있었나? 아, 아 헝그리 노글 이거구나. 그러니까 전화기가 모스부호라고요? 너무 일정한데요. 삐삐삐삐 세이브에서 갈색 세이브에서 악보 찾으면 된다고요? 갈색 세이브가 있어요? 아 이거? 이건가? 그 뭐라 폴리스 그냥 폴리스라고 적혀 있는 거야? 여기 악보 있나? 이 세이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아닌가 보다. 여기 하나 더 있어. 아직 자기 전이니까 우리 관 어 그 먼저 올라가 있어. 이건 도박하는 것 같은데. 아 빵이네. 어 아빠다. 아빠 지금 피아노 조율하느라 바쁘단다. 루나 위에서 놀고 있으렴. 조율 한번 해주세요. 아 여기 있네. 뭐가 있네. 나다 도도 뭐야 이거. 도도 레도 파미 도도 레도 솔 파? 이거 처음으로 돌아가서 해야 돼요 이러면 연주를? 여기? 잠깐만. 엥? 악보가 두 개예요? 다시 보자. 먼저 올라가 있으렴. 악보 1.
아, 오케이. 각 세이브마다 하나씩. 굿, 좋아요. 여기 있네. 도, 솔, 파, 미레. 이거 생일 축하 노래예요?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소울이 뭐야? 잠깐만. 다음 도가 뭐야? 뭐였지? 그 다음이? 뭐였지? 잠깐만. 도레미 파. 아, 이거구나. 아, 계열 봤네. 그 다음 위에 검은 건반이 WE Y U I니까 그러니까 마우스를 안 드네. 36 아, 이게 아니지. 그 다음에 아, 왜 씨발 열매 눌려? 심취해 가지고 꾹 눌렀는데. 뭐지?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이유미 맞아? 이거 아닌데? 이거잖아, 씨. 아, 심취하지 마. 아, 뭐지? 생일 축. 저곧 생일인데 축하 연주 해주세요.
어디까지 쳤는지 까먹었어. 에라 씨. 잘못 눌렀어. 뭐였지? 나 어디까지 했지? 시플레 두번 다음 뭐지? 이거라고요? 아닌데? 이거야? 아니지 않아? 생일 축하 노래가 기억이 안 나. 어디까지 쳤냐, 나 방금? 합니다. 이렇게 오래 축하해 줄 줄은 몰랐는데. 합니다. 이거야? 뭐야, 바뀌었다. 왜 점점 어두워지고 난리? 10분에 걸친 생일 축하 감사해요. 왜 꺼지고 난리? 뭔데? 왜 꺼지는데? 또 차? 진짜? 에이, 구라노. 뭔데 이거? 이게 끝이에요? 안 나가지는데 저기서? 연주다에서 커튼 다치는 거임 키키. 아니 여기 이거 생기더니 안 나가죠?
페이지 제작 안 한 듯 크크. 아 여기 구멍 생기더니 안 나가지. 여기 못 나감. 어떻게 나감? 어떻게 나가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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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기 전에 내가 먼저 창 줄임. 수고. 진우, 이때부터였어요. 제가 피아니스트의 길을 걷게 된 건. 먼저 하면 쪽지 생긴다고? 다시 하면 광부 혼자 남았구나. 우리 둘만 해. 오! 한 번 또 조져? 딱대. 생일 축하 노래 어디 가서든 연주할 수 있겠다. 이러다. 미스남 또 미스남 이게 아닌가 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찾아야 되나 봐요. 여기서 이대로 진행합시다. 이제 피아노 그만 칩시다. 저 치다가 뒤질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자, 다른 데도 한번 둘러보면 뭐 있겠지. 그죠? 계속보다 정신 나가겠어요. 저거 피아노. 젓가락 행진곡 치면 동생도 신나서 탭댄스 추면서 힌트 줄 건데 쌍비흐. 리얼 그릇. 저 너구리 게임 안 해도 되겠지? 어? 여기 원래 뭐 있었나? 피아노 책 문. 이야 피아노 책 문. 정말 직관적인 힌트다. 이 책 언더 코리안 다클래스 히퍼몸 노블레스. 비틀을 비틀을 제껴버린 서브미션 챔피언.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해놓자. 수동 세이브를 이렇게 해야 되네요. 좋습니다. 자, 너구리 게임을 한번 보면은 세이브를 해주긴 하니까. 그래도 뭐 바뀐 거 없지? 책 어떤 곳을 갈 때마다 그냥 책으로 계속 가봐야겠다. 아직 엄마가 시킨 일이 남아있다고? 엄마 나한테 뭐더 시켰어? 엄마 저한테 뭐더 시키셨어요? 아 손 씻으라고? 우연치 않게 손을 아까 씻어가지고 몰랐네. 자 이렇게 하고 가서 꿀잠 때리고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꿀잠 딱대! 누나 잘 들으렴. 이 책은 말이지 평범한 책이 아니란다. 어?
아까 봤던 거네요. 1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아까 여기 책 한번 갔었는데, 근데 여기. 되네? 내보내줘! 이런 무간지옥인 건가? 이러고 다시 시작하면은 가만히 있어야 됐다고요? 진짜 조졌네. 되지 않았을까? 시바타! 뭐야? 비밀 공간. 되는데? 문이 뭐지? 대충 얘가 아까 그 세이브한 거니까 저 아까 여기서 손 씻었나요 혹시? 아나 전차만 한다는 게 꺼버렸네 씨. 아 엄마 제가 이거 손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검사도 못 하실 거면서 왜 엄마가 시킨 일다 하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문? 이라는 거예요? 한번 껐다 켜야 되는 건가? 아 여기다가 다시 세이브 한번 해놔. 여기다 다시 세이브 해놓고 쪽지 봐. 추가 돼 있나? 안 됐네. 현관이요? 한번 꿀잠 때리고 현관으로 가야 되나? 접시 미션 깨고 현관으로? 나 접시 미션 깬거 아닌가? 아, 아니다. 이거를 제가 보니까 이 메커니즘이 방금 세이브 어디다 했어? 이거지. 다시 켜서 해야 되네. 그치, 기가 막힌다. 역시나. 역시 접시를 다시 주어야 되겠구만. 이런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저거는 이제 쪽지 두 번째 안 주었던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쪽지를 세, 두 번째로 주운 것 같고, 이런 메커니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개자식이 그릇을 이런 데 갖다 놓는 거야? 지하. 밥좀 깨끗이 먹으면 얼마나 좋아, 이거. 부모님이요? 아니, 엄마도 저거 못 찾아가지고 찾아놓으라고 하신 거 아니야? 저도 방에서 먹는다고요? 나는 이제 그 일회용 배달음식. 뭐야? 집 거꾸로 됐다. 이 세계로 왔는데? 이러면 동생 방에 있나? 뭐야 여기? 쪽지 주웠어요. 이거 못 보나? 엄마 아빠 거기서 그러고 계세요. 저 이거 꿀잠 한번 때릴게요. 갑자기 모습 보여요? 괜찮아, 이건 채팅창에서 누군가 알려줄 거니까요.
전혀 문제 없죠? 해석하면 세이브미라고요? 아 역시 어떻게 이렇게 모수부 전공자들이 계실까?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요. 우리 둘만의 비밀 공간. 짜라잔. 이것도 설마 또 저거 주워야 돼? 또 접시 또 주워야 돼 이거? 그냥 꿀잠 때려야 돼요? 하나 이런 젠장. 접시를 도대체 진짜? 손을 깨끗이 씻었다. 손 씻고 접시대를 받고 좋아요. 그 다음에 가서 1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난 1층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여기에 뭔가 반짝이는 게 비밀 공간. 짜라란. 이거 줄게. 나 놔줘. 바로 성불 때려버리네. 나도네. 그냥 때려버리네 성불. 뭐야 이거 어디 갔어?